자, 오늘 2020년 5월 24일 어제는 분명히 비 안 온다 했는데 살아오니까 피곤해요. 오늘부터 약초를 배우겠습니다. 그동안에 버섯을 다 배웠잖아요. 버섯은 거의 다 압니다. 약초, 그래서 오늘 약초 선생님들 두 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초를 배우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이건 단기가 아닙니다. 저도 받았는데요. 선생님들 말, 이건 로산치. 여기서는 먹는데, 여기서는 저 만두할 때 안에 송곳 넣어 먹거든요. 이게 누리떼, 구리떼 그겁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또 오늘 배웠습니다. 자, 뭐 한 뿌리 캤습니다. 됐어. 딱 우리 스승님이 캤는데요. 이것저것이요. 뿌리 캤죠. 이게 승마도 좋은 약초죠. 승마, 오케이. 이 뿌리 캤으니까 거의. 자, 이것도 뭐 캤는데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 됐죠? 입이? 여기서 쌌나죠, 그걸? 뭐라 그런다는데요? 이건 뭘까요? 지금 선생님, 쌌나죠, 그걸? 青花收这个吗?这个叫菜也是?그 셋이 이거. 모르겠어요. 이리 말해주세요. 이건 저거요. 산마. 이건 산마 같아요, 산마. 깨봅시다. 뭐가 나오는지. 산마 줄기 오케이 보세요. 그거 저거 뿌리면 굽으면 돼요? 안 뿌리면 굽는 거 아닌데 딱 산마 여기 보자. 산마 저기요. 산디롱 이렇게 쓰네. 뿌리 이렇게 되겠네요. 산마, 야, 입을 이렇게 생긴 거, 입을 이렇게, 산마, 맞죠? 자, 또 열심히 킵니다. 아까 이런 뭐 산마 달 걸 이상한 이름 있어요. 나 몰라요. 야, 이렇게 캡니다. 산마, 산마죠. 이름 몰라요. 풀이 이상 생겼는데요. 이것도 알려주세요. 일단 가져갑니다. 자, 이게 승마. 자, 이게 승마입니다. 승마 약초입니다. 승마. 자, 이게 뭔지 한국말을 모르겠네. 여기서는 뭐 쌈마돌? 뭐, 산마늘. 그 번역하니까 산마늘 나와요. 산마늘. 산마늘 하는데 이게. 아, 산마늘 아니야. 산고추. 산고추라고 합니다. 산고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입이 이렇게 생길 거고요. 좀 아침 말해주세요. 산고추. 뭡니까 한국말로 이거. 자, 이거 또 맞죠? 이건 좀 알 것 같아요. 단풍마, 산마가 아니고 단풍마. 예? 맞죠? 그리고 뿌리 이렇게 생겼고. 맞죠? 단풍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제가 틀렸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제부터 약초 배웁니다. 자, 또 캤습니다. 해보세요. 이 맞죠? 단풍마. 이거 맞죠? 단풍마? 저는 약초 잘 모릅니다. 버섯 좀 하는데 약초를 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배우려고 그런 겁니다. 좀 알려주세요. 단풍마. 오케이. 요건 알죠? 그죠? 꽃이 밑에 있죠? 그러면 둥글레죠? 둥글레.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둥글레 꽃. 그죠? 둥글레. 이건 압니다. 자, 이건 캤는데. 이거 알죠? 아까 말 캤잖아요. 승마. 오늘 여기 승마 많네요. 승마. 승마 뿌리. 입. 오케이. 승마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승마. 아, 이게 막 헷갈리거든요. 입이 이렇게 생겼구나. 오케이. 승마. 저, 잎을 모르겠어요. 아, 이게 하나네. 하나에 줄기 하나씩 올라오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왕창 올라오군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요거 저거죠? 각시 붓꽃. 맞죠? 자, 이건 알죠? 작약. 산작약. 이건 알죠? 작약. 작약 뿌리. 이거, 작약은 이거, 홍더 바이더. 바이더. 이건 백다각입니다. 백다각 뿌리는 이렇게 길쭉하고, 저, 홍더각 뿌리는 대나무, 아니, 뭐처럼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이건 백다각입니다. 백다각. 안 거? 두 개, 오케이? 이건 맞죠? 바람꽃. 가만, 이게 나도 바람꽃이야. 너도 바람꽃, 숯바람꽃이 나도 헷갈리네. 하여튼 바람꽃입니다. 헷갈린다. 바람꽃. 이쁘죠? 자, 여기도 있네요. 작약. 그래, 지금 배웠어요. 자. 중국에서는 계삼을 백다각이라고 그러고, 저
홍정학은 한바꽃. 한바꽃 홍정학 그거 따로 부른답니다. 뿌도 틀리고요. 꽃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예, 오케이. 자, 이제 금방 배웠습니다. 예? 승마. 예? 자, 입 잘 보세요. 승마. 이거 승마, 이거 승마입니다. 금방 배웠어요. 승마. 승마. 금방 배웠어요. 자, 갑니다. 아, 한 번에 큰 것 캤네요. 자기야, 산다기야. 아, 이거 크다. 어, 크다, 커. 이렇게 입 잡으세요. 와, 이놈 크다. 와, 이거 술당은 맛있게 되는데요. 이거 들까요? 와, 크다. 자기야, 이건 저 둥굴레. 둥굴레, 꺼인 밑에 둥굴레. 네. 둥굴레. 자기야. 와, 한다, 깼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리네요. 각시풋꽃 맞습니까? 각시풋꽃. 저 보세요. 어설이 한 마리 죽었어요. 큰 거. 제가 죽인 거 아닙니다. 내가 죽인 거 아닙니다. 예. 자, 이게 뭘까요? 여기 있죠? 이 안에서 멧돼지가 새끼 낳았어요. 새끼 멧돼지. 새끼 낳으려고 하지. 이렇게 다 해놓고 새끼 낳고 갔습니다. 자, 꽃 폈네, 드디어. 은방울꽃이요. 이거 독초인데요. 이게 향이 너무 좋아서. 이 꽃을 향수 쓴다고 하죠? 고급 향수에 넣는답니다. 은방울꽃입니다. 이쁘죠? 자, 보세요. 산자약. 자, 꽃망울이 올라올 합니다. 그죠? 여기서 꽃이 확 필 겁니다. 이쁜 꽃이 필 겁니다. 산자야. 엄청 큽니다. 자, 그럼 캐야죠? 와, 음악 큰 것보다요, 약간. 커야 될 텐데. 오, 크겠다, 야. 와, 보자. 보자. 큰 거 보자. 한번 큰 거 보자. 오, 물 끓었다. 오, 와, 크다. 잘랐다. 큰데 잘랐어. 야, 엄청 긴데. 에이, 이거까지 캐갖고 술당하면 좋을 텐데. 에이, 그죠? 이 사람도 이렇게 캔다니까요. 자, 산다. 자, 아까 둥굴레는 꽃이 밑에 있었죠. 근데 이건 꽃이 위에 있죠, 지금, 열매가. 그죠? 이건 둥굴 아닙니다. 불솜대랍니다, 불솜대. 이거 다 약초입니다. 불솜대. 올라오죠? 노로삼 꽃이 올라옵니다, 지금. 노로삼 꽃. 자, 계속 갑니다. 자, 하나 캤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조금, 아, 맞아요. 이거 백선피. 맞아요. 백선피. 예. 백선피 이렇게 뜯어낼 거예요. 이, 보시면. 입이 백선피 맞어요. 백선피 뿌리 이렇게 뿌리 야, 백선피 그것도 백선피. 이것도 백선피. 조금 뿌리가 별로 없는데 얘는 오늘 예야 뜨거이 빨리 백선피. 자, 백선피. 자, 백선피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여기다 있네요, 백선피. 자, 입 잘 보세요. 이렇게 쭈르륵 나오고, 그죠? 세 개로 입이 갈리네요. 세 가지로 갈리죠. 이놈은 네 가지. 세 가지는 한 네 가지 갈리네. 백선피입니다, 이게. 자, 산다야. 이번에는 뿌리 안 딸리게 한번 켜보겠습니다. 뿌리 안 딸리게! 뿌리 안 딸리게. 뿌리 길거든요. 그럼 무슨 나무 멋있는데. 뿌리 안 딸리게. 해보겠습니다. 브랜드는 산다기야.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왜 뿌리만 깨면 돼. 응, 맞습니다. 이거 끌려. 응. 야, 시끄러. 응, 저 끌려. 또 뿌리 딸려. 초이커 초이라 저거. 밑에 나무 있어. 에이, 또 켜. 초이커 초이라. 어에 있다. 진드기. 와, 크다. 오, 크죠? 오, 보세요. 와, 크죠? 산다가 뿌립니다. 이거 산다가 뿌리. 오케이. 순하게 털었다. 다 달라버렸다. 오케이, 가져갑니다. 산다가 너무 많다고 안 캔답니다. 안 캔답니다. 안 캔다. 산다가. 맞습니다, 여기. 이걸로 멋진 작품을 만들겠죠? 저 산다가기 지금 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어디에 산다가기 들어갔을 겁니다.
계속 갑니다. 잠깐만. 이게 뭔가요? 이것도 왔죠? 바디나물, 연삼 맞나요? 연삼 바디나물 뿌리 넣고요. 저 뿌리 여세. 응. 연삼 바디나물. 네, 알기로 그걸 알겠어요. 맞나요? 자, 땅에서 이뻐서 캐는데요. 꼭 능이 같죠? 개능이요. 진짜 능이요. 여기는 내가 능이 없는 걸 알거든요. 뒤가 벌집 모양이 되네요. 그죠? 벌집 모양으로. 이게 능이 아니죠? 일단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기 저거, 저번에 말했죠. 홍모칠? 이거 뿌리 이렇게 하고 술당금부터 하죠. 홍모칠. 홍모칠인가 뭐 기계한테. 그거 있어, 그거. 한번 캐봐야 돼. 이거. 그리고 여기 자기가 큰 거 있네. 자기가 큰 거 있고. 이거 두 개 캐보겠습니다. 자, 흑모치 캐보겠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술당은 좋다입니다. 그래서 보자. 뿌리. 뿌리 부드러워서 해갖고. 이거 틀어 먼저 해. 됐다. 뿌리를 잘 살려. 뿌리를 이렇게 술당 건다니까. 이렇게. 여기, 아이, 자동 이렇게 뿌리를 다 이렇게 해서. 살시오. 조금 하다 됩니다. 저 뿌리죠. 홍모치 이렇게, 이렇게. 조금 하다 됩니다. 이 뿌리. 이걸 술락은 뭐 좋답니다. 오케이. 야, 여기 보세요. 제가 그, 와. 자, 세 대가 올라왔죠. 클 것 같죠? 산다야, 이거 캐보겠습니다. 뿌리 안 달리. 자, 캡니다. 삭다 세 개다리, 자기가. 얼마나 큰가 보라. 그냥 크게 갖고 이거 순당 멋있는데 뿌리 잘라 먹어서 이 사람들이. 자, 이 자각이 제가 만든 환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간지는 안 알려줄게요. 잘 연구해 보세요. 열심히 깁니다. 쫙 옆으로 갖고 쫙쫙 캡니다. 순당 산다각주. 전체를 다 드러내는 건데 어딨어요 지금. 이제 훅 들어봐도 되다. 와, 전체를 떴습니다. 와, 알아, 들어라. 또 딸렸어요? 또 딸려버렸어요. 들어라. 엄청 큰데. 들어라. 예. 들어라. 보자. 열심히 지금 빼고 있습니다. 뿌리 엄청 깊네 이거. 잘라 먹어서 그러지. 와나 썰라. 썰라? 응. 잘라 먹었다. 와, 저 불 긴데. 그죠? 뿌리 엄청 깊네 이게. 다 잘라 먹었다. 아, 근데 크다. 이번 산다가. 썰라. 一般 跑不完的. 太脆了，这个. 아. 우. 나. 안다가. 와. 요. 와. 그죠? 잘라 먹고도 이 정도 큽니다. 아하. 안다가. 가다 갑니다. 요 꽃 보이시죠? 지워준 풀이요. 이거 뿌리를 키면 냄새가 지워짐 난다 해서 지워짐 풀입니다. 이거 좋은 약재입니다. 자, 이거, 저번에 본 거 여기 있네. 이게 조금만, 이거. 더 배웠어요. 총형. 근데 이건 저 참나무라, 참나무 총형이라 이거 못 쓴답니다. 총형. 약속 없답니다. 예. 오늘은 버섯 안 박아내는데 보이죠? 운지 버섯. 많죠? 다 운지입니다. 다 운지. 안 따져, 오늘. 오늘은 약초 공부로 왔습니다. 안 땁니다. 운지버섯. 아, 이게 박박박 박세거든요.
이 뿌리가 어디 좋은가 하면 남자들 전립선에 좋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키가 나거든요. 홍모칠? 홍모. 여기 있네. 아까 말한 그 홍모칠? 홍모칠. 요거 홍모칠. 저거 박새 뿌리. 아니, 저거 독초예요. 조금씩 써야 됩니다. 말씀 안 됩니다. 독초입니다. 독초. 저거 뿌리 조금 쓰면 전립선은 특별하죠. 여기 사람들은 이걸로 전립선 많이 고쳐요. 뿌리 이렇게 갑니다. 이건 홍모칠. 입니다. 박새. 이거 한 뿌리만 캐도 엄청 오래 쓰겠네요. 이거 수걸. 꽈버려야겠다. 뿌리 길지 않아요. 이렇게 땡겨버려. 땡겨버려. 키워봐봤어, 마. 야, 빨리 켜줘. 확 들어갔고. 자, 뿌리 쓰려고 힘듭니다. 아, 길이 바뀌었죠? 야, 야. 이게, 어? 그래, 광격, 그래. 그 바지가 다 되어라. 자, 저 뿌리 나오죠? 저 뿌리, 저 뿌리. 아이고, 아, 안 나옵니다. 들어버려요. 예, 네, 그걸로 켜고 딱 들어버려요. 자, 나왔습니다. 뿌리. 저, 뿌리, 저. 하여, 이가. 이거 하나 충분해요. 예, 이거만 하나 충분해. 저, 저거. 박스 뿌리면 하다. 조금씩 쓰면 전립선 특히 어이. 잘 갑니다. 자, 하나 더 킵니다. 뿌리. 자, 이게 박새 뿌리. 아, 독초인 박새 사용 맞는 재료인 박새입니다. 아, 난 전화 써야 하는 거야, 맞죠? 네. 도학도 잘 쓰면 약이 되거든요. 이거 잘 쓰면 됩니다. 아이, 감사. 자, 이제 길 다 나왔습니다. 거의 길 나오니까 비 안 오네. 아이, 오늘 약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 한해는 약토 위주로 한번 공부해 보려고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칩니다.